동족은 레벨리스 수호는 사명을 위해 돌에서 깨어났다네. 한때 주군으로 모셨던 자의 손에 우리 충성심이 뒤틀린 모습을 보니 신물이 나는군. 이간질과 기만에 놀아난 건 돌숨결뿐만이 아니다, 친구야. 하물며 심판관조차 이용당했다 해도 빈말이 아니지. 우리의 전투에 옥좌에서 끌어낼 때가 되었다. 우리가 하려는 일은 온 어둠 땅을 위한 일일지니. 충성파가 더 있었고 놈들을 몰아내야 합니다, 왕자님. 비멸자들이여, 너희가 승리의 열쇠다. 가서 우리 모두를 배반한 장본인을 처단해라. 보아라 레모르니아, 눈앞에 모든 시련을 극복해낸 저 대담한 비멸자. 한복만 막장한 선택지가 없는 것과. 더 좋은 생각이 있습니다, 주마. 제가 놈들을 발라버리겠나이다. 그렇게 한 한복이 저 오만불손한 비념한 친구한테 뼈를 발라 승천으로 이어지는 길을 수놓을 수도 있겠지. 이를 어쩐다. 참으로 난제로고.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주인님. 살아있는 육신을 베어본 게 언제인지 기억도 안 납니다. 제발 허락해 주십시오. 놈들을 꿰뚫고 베고 가르겠습니다. 뼈와 살을 갈기갈기 도려내. 진정해라, 레모른. 이렇게 진행해서야 응답시가 나겠니? 이 내가 친히 손님들의 속죄를 돕겠다. 저들이 죄를 뉘우치고 육신을 베고 절규하는 영혼을 나락에 던지는 것을 유노하마. 속죄를 시작하자! 3, 2, 1 영혼을 청화하나.
내모르니 저 애송이들을 학살해버려라. 진실로 저 검에 대영주의 정수가 들어갔다면
왕자님의 주문만으로는 몸의 힘을 계속 억제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맞는 말이다. 하지만 그걸 가능케 할 방법이 있지. 검을 죄악의 몰락지로 가져갔다. 필멸자들이 구해낸 나로 제랄리가 우리 대의를 돕기로 약조했다. 데나트리우스는 너무나 오랜 세월 동안 빛을 무기 삼아 제불지구의 동포를 탄압해왔지. 이젠 빛이 놈을 구속할 것이다. 교만하게 이를 데 없는 자에게 어울리는 운명이로군요. 우리가 레벤드레스를 되돌려놓고 간수의 계략을 먹는 걸 무력하게 지켜보게 될 겁니다. 잘 가세요. 옳은 말이다, 친구야. 우린 필멸자들과 함께 승리를 쟁취할 것이다.